과연 뭘 하고 있을까요? 평소엔 아이돌 댄스나 물고기 다큐멘터리만 보던 하루였는데 설마 하루의 취향이 바뀐 걸까요? 하루가 피겨스케이팅에 관심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발레. 누구나 로망이잖아요. 딸이 발레를 하는 건. 지난주에 이어 하루의 새로운 취미를 찾아 나선 아빠. 무술에 이어 발레에도 과연 하루가 흥미를 보일지. 게다가 평소 남자로 오해받을 만큼 보이시한 하루의 발레복 입은 모습. 기다리는 아빠도 무척 긴장되나 봅니다. 결혼할 때 혜정이 드레스 입고 나오는 거랑 비슷한 기분이네. 아 귀여워. 고개 숙이며 비친 얼굴 정말. 아 귀여워. 아름답죠. 웬일인지 낯선지가 않아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 게 하루가 치마를 원래 별로 안 좋아했고 무조건 파란색을 좋아했었는데. 아들이야? 딸이에요. 딸이야 진짜? 진짜 딸이에요. 되게 보시하다. 오늘은 안 그래도 발레복이 이쁜데 올핑크는 처음이고 치마까지 다 뭔가 딸이다, 딸이다. 너무 이쁜 소녀다라는 느낌이 확 왔죠. 그냥 홀쭉하게 개미허리처럼 해야 돼. 알겠지? 와, 친구들 있다. 알겠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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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모님들. 아, 네. 아, 하루도 머리 길러야겠다. 얘들아, 일어나. 인사합시다.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으니까 인사 한 번만 더 배워볼게요. 다 같이 1번. 발은 옆으로. 다리 붙이세요. 다리 붙이고 하루에 다리 붙이자. 선생님 다리 봐봐. 어떻게 하고 있어? 딱 붙이고 있지? 옳지. 옳지. 거기에 여기서 다리 쫙. 다리 쫙. 요렇게. 이렇게 옳지 맞았어요. 이렇게 하고 손은 동그랗게 공 안았어요. 공. 자 앞에 턱 보고 내가 제일 예뻐요. 내가 제일 예뻐. 옳지. 자기 얼굴 보세요. 예쁜 얼굴. 누가 제일 예뻐? 내가 제일 예쁘지. 네가 제일 예쁘지.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해야 되지. 자 해보자. 내가 제일 예뻐 얘들아. 하나 하나. 둘, 1번. 앞에 거울 보세요. 제일 예쁜 나 보세요. 하늘 머리 위로. 하늘 머리 위로. 인사. 인사.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옳지. 잘했어요. 얘들아, 스트레치 하자. 앞에 보고. 다리 옆으로. 옳지. 한 번 더 틀어주세요. 금피고 아, 오, 알라세코, 다시, 안바, 안아바, 안오, 하늘 보고 그대로 넘어가세요.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여기 위에 있어야죠. 다시 하나, 둘, 왼손이 위에 있어요. 내려가세요. 옳지. 아, 다시 한번 앞으로 슝 미끄러져. 슝슝 미끄러지세요. 미끄러지세요. 미끄러지세요.
많이 안 해도 괜찮아. 처음이니까 괜찮아. 아니, 더 이상 안 내려가? 처음이니까 괜찮아. 아니, 더 이상 안 내려가? 알지. 하루야. 아빠, 아빠 저기 가? 아빠, 아빠 저기 가? 아빠 절로 가 있을게. 이제 다 컸나봐요. 옳지. 자, 기다려, 기다려. 음악 나오면 할 거예요. 요렇게. 시작! 우와. And now! 일어나. And now! 일어나. 내려가고. 내려가고. And 둘, 일어나. 둘, 일어나. 우셔. 앞에 봐. 혼자 일어나봐. 넷. 오. 넷. 오. 쭉 일어나세요. 일어나. 형은 일어나. 쭉. 쭉. 손머리 위로 안 오. 깍둑. 깍둑. 자. 우와. 자, 선생님 따라하세요. 아, 졸려. 잘까 우리? 잘까? 잘까 말까? 자, 우리 자기 전에 밖에 창밖에 뭐 있나 볼까? 볼까? 뭐 있나 보세요. 저기 위에 뭐 있어? 저기 위에 뭐 있어? 저기 위에 뭐 있어? 저기 위에 뭐... 어, 별이다. 우리 별 뗄까? 자, 별 뜨자. 으쌰. 어, 별 뜨자. 어, 별 뜨자. 으쌰. 같이 말. 으쌰. 가자. 가자. 우리 옥상에 물고기 있다. 옥상에 물고기 있다. 어, 물고기 잡아. 저기 왜 물고기가 있어? 저기 왜 물고기가 있어? 앞에 보고. 앞에만 있어요. 아, 물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네. 이상해요. 내겐 정말 예쁜 딸의 모습에 열광하는 아빠와 문제예요. 무슨 일들이야? 이거 아프대요. 누가? 돌고래나 물고기가? 아유, 큰일 났네. 의사 선생님 일로 오세요. 네네. 네. 자, 하루가 한번 들어봐. 자, 물고기 괜찮은지 한번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뭐가 피부가 있나 봐요. 피부가 뭐가 문제가 있나 봐? 네. 얘 좀 여기 아플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찢어졌네요. 아, 이거 찢어진 게 아니라 얘 누가 여기다 밥풀을 묻혀놨는데? 밥풀을 묻혀놨는데? 밥풀을 묻혀놨어, 여기다가 누가. 밥, 이거 봐, 밥. 밥풀 누가 붙여놨어? 아, 오늘 여기서 밥 먹은 사람 아빠랑 하루밖에 없는데. 누가 와서 밥 먹었다가 붙여놨나 봐? 누구였을까?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 언니. 어떤 언니였을 것 같아? 허나 언니. 허나 언니. 어? 허나 언니. 그 언니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나 봐. 어떻게 주사 놔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얘 아프니까 이렇게 와 돼. 여기다 뭐 이렇게 꺼내는 거야? 이걸 이렇게 꺼내는 거야? 밥풀을? 네. 자, 이 밥풀. 누가 여기다 밥풀을 붙여놔가지고. 이야! 됐다! 됐다! 누가? 자, 이제 숨 쉬는지 한번 들어봐야 돼. 숨 쉬는지 한번 들어봐야 돼.
숨을 안 쉬고 있어. 하루에 빨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가지고. 하이, 하리야, 일어나. 정신 차려. 자, 하리야, 여기, 이렇게 눌러줘야 돼. 이렇게 눌러줘야 돼. 아. 진짜 물고기. 계속 눌러주면서, 계속 눌러주면서. 진짜 물고기. 살아났다. 미용실에 가서 미용실 물고기가 미용실을 가야 돼? 네. 에, 왜? 왜냐면 얘가 많이 자랐는데 머리가 눈 찔렀대. 눈 찔렀대? 그럼 알았어. 싹둑싹둑 미용해 줍시다. 자, 아빠도 도와줄까? 네. 어휴, 머리 너무 이쁜데. 자, 하루가 키운 물고기예요. 하루가 키운 물고기예요? 잡았어요. 하루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잡았어요. 하루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잡아온 거예요? 네. 뭐야? 뭐야, 하루? 나, 앉아봐. 앉아봐. 예, 앉아봐. 봐봐. 하루 얼굴 봐봐. 뭐야, 하루? 어? 아빠도 그려봐. 아빠도 그려봐. 하루 이리 와봐. 아빠도 이제 하루한테 한 번 더 그릴 거야. 자. 어? 자. 하리야, 아빠는 결혼해서 신난다. 하리야, 아빠 무서워. 하리야, 아빠 무서워. 하리야, 아빠 무서워. 하리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하리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여기 보고 있어. 여기 보고 있어. 봐봐. 무서워. 하리야, 무서워. 누구?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그림자 보이세요? 어, 그림자. 하루, 저큰 그림자 뭐야? 저 하늘에. 하루야. 저 그림자 왜 봐? 저기 큰 그림자 있어. 너무 무서워. 하루야. 하루야. 미안해, 어딨어요? 미안해, 어딨어요? 하루야. 하루! 안 돼! 하루야, 이거 봐! 하루야, 우리 둘 다 엄마한테 혼나겠다.
들어오세요. 자. 눈 감고 있어요. 하루 재밌었어? 응? 그럼 됐어. 아빠, 아빠는 여기에 누우고 하니 여기에 누우고 하면 어때? 여기 누우고 아빠 여기 누우고. 어? 하루 아빠 옆에서 잘 거야 오늘은? 어. 그래? 어. 그래? 자, 그리고 이제 하루 원래 딱 붙어서 자면 싫어하잖아. 이제 아빠랑 옆에서 잘까 오늘은? 응. 어? 응. 아 좋다. 끌게. 어, 아빠가 불 끌까? 응. 그래. 처음이네 하루가 아빠한테 바로 옆에서 자자고 그러는 건. 하루 원래 딱 붙어서 자면 싫어하잖아. 오늘은 왜 괜찮은 거야? 아빠가 같이 하는 것만 좋아해. 아빠가 같이 하는 것만 좋아해. 아빠가 알려줄게. 사랑해. 사랑해 우리 딸. 하루가 처음으로 저한테 아빠 바로 옆에서 자자고. 혜정이한테 아까 그래서 살짝 문자를 보내봤어요. 정말 하루가 행복한 날에. 그런데요 이번이 처음이니까 진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 엄마?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뭐. 아빠, 엄마 1등이네요. 엄마가 1등이고 그 다음 물고기? 그럼 아빠? 아빠가 잡아. 아빠! 아빠! 그럼 아빠 꽃 잡아? 고마워. 오, 더 파인데. 자. 하루야. 아빠는 분홍색 수염 나.